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가 현재 저가를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전저점을 어제 여기서 한번 흔들고 나서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오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70불 정도 상승이 나는데 우선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파동을 만들면서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지는 추세를 저희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저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있잖아요. 신저점을 찍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전보다 더 많이 나와야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소화시키게 되면서 이전에 지지선이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시키게 되면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계단식 하락이라고 이 전저점을 뚫으면 뚫을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원래는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저점을 찍는데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여러분들 특징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 갑자기 여기서 매수 물량이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반전되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가 딱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드가 15분봉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뚫었습니다. 아래로 뚫었는데 거래량을 여러분들 이 15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추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이 돌파 매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매매를 했을 매도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추세가 반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이 됐는데 이렇게 전저점을 뚫었을 때 당연히 추세가 15분 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늘었는데 왜더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가느냐? 자, 그것은 여러분들 큰 봉으로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겠지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전저점을 건들고 나서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분석해 보면 여기서 나왔던 매도 물량 있죠. 이 자리에서 나왔던 매도 물량, 그 다음날 나왔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이전에 나왔던 매도 물량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신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 봉에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신저점을 찍었는데도 거래량이 갱신하지 못한다면 추세는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골드가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여러분들 1시간 봉 거래량 봤을 때더 줄어들었죠? 매수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매도 물량이 앞에 있던 매수 물량을 싹다 잡아먹으면서 신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가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잘 공략을 한다면 이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여러분들 하루 만에 230만 원 정도의 수익 구간을 거둬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점만 제대로 공략했다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신고점을 찍었죠. 신고점을 찍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매수 거래량이 여기서는 증가를 했죠. 이 부분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있죠. 이 고점을 살짝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고점을 꼬리를 만들면서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있었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 물량이 이렇게 지금 그 증가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매수 거래량이 줄어들고 갑자기 매도 거래량이 빡 하고 많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저가를 한번 찍고, 그죠? 저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매도 거래량보다 그 다음에 신저점을 뚫었던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 매도 거래량, 즉 신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거래량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기에는 매물대를 싹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제 연결 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봉우리 있죠? 이전 봉우리, 이 봉우리를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매수 거래량이 나와 있죠, 물론. 그죠? 매수 거래량이 나와 있는데 이 신고점을 여러분들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적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추세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골드가 됐든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이렇게 추세를 거래량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신고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신저점을 찍었는데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유심 있게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